네, 250만 호 주택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으로요, 이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는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뭐, 주택 공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요,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하기로 했다는데 공약 관련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찾아보죠. 사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는 언제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 점점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 투자처 미리 찾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권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지 신도시가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재건축과 재개발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강자인 GS건설과 그리고 현대건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현대건설을 좀 저는 그 탑픽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예. 일단 어쨌든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탈원전 폐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원전 쪽 같은 게 우리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한전기술을 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뭐 세 분야로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설계는 잘 아시다시피 한전기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원전에 들어가는 단조 제품 이런 것들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시공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 정책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 부동산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건설을 그래서 탑픽으로 제시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에 의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좀 지속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기대감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고 정책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매출이 반영되고 이 세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예. 일단 아직까지 기대감이거든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정책 시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업지 선정을 하는 거죠. 사업지 선정을 하게 되면서 어디에 재개발이란지 그리고 재건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되고 여기에 시공사 시행사가 누가 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돼야 아마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건자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대선 후보들이 압축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주택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므로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작년 7월 달에 저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의한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 정책 시행,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현대건설, GS건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파트 선정할 때 이게 또 고급화가 또 이제 고급화 바람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고급화가 되는데 들어가는 자재가 저가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재도 지금 고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말씀드린 AX 하우시스 같이 뭐 프리미엄 창호, 그러니까 들어가는 마감재도 자재도 고급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GS건축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산해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배관 제품을 이제 고급제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원자력 쪽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 현대건설이 국내 원전의 30개 중에서 18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시공 쪽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최근에 홀텍사와 또 원자력 해체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원자력, 국내 쪽에서는 주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서 아마 수주 잔고도 더 늘어나게 되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시장이 조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건설주 관련해서는 대형주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중소형주 쪽은 안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까? 어떻게 좀 확인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중소형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수혜가 있느냐.
근데 어차피 근데 대형 건설사가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건자재 쪽까지도 밑단도 계속해서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계속 대장주를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대장이 움직여야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업종이 움직일 때 대장주가 움직여 2중주, 3중주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변동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대형 건설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100% 다 따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대부분의 예. 수주를 다 따가고 그 위에 물량대 중소형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건축 시장이지 재개발 시장의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메이저급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대형 건설사를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고 주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2등주, 3등주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도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가가 가냐 안 가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대형주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찝어주신 이유는 이번 정권에서 원전과 건설주 쪽에 좀 정책들이 좀 몰려있는 만큼 이 두 부분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2%대 낙폭은 기록되고 있네요. 46,3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